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패밀리 레스토랑을 한 군데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사이제리아입니다. 나는 fall in love, 내게 fall in love, 환하게 웃는 네가 좋아. 다시 또 fall in love, 시간이 가도 너와 너와 너와.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저는 지금 사이제리아 유메타운 하카타점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사실 시내에 있는 캐널시티에도 사이제리아가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 멀리 있는 유메타운 하카타점으로 온 이유는요, 요즘에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이 되면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오셔서 대기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기하는 시간이 적은 유메타운 하카타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는 길을 말씀을 드리면요, 1층 식품관에서 쭉 직진을 하시다 보면 레스토랑이라는 표시가 보일 거예요. 그곳에서 바로 우측에 사이제리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가게 내부는 굉장히 넓고요. 그래서 식사하시는데 굉장히 쾌적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메뉴판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모든 메뉴가 사진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음식을 선택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문을 하는 방법인데요. 주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QR코드를 읽어서 주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 언어가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이 세 가지밖에 지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문하는 방법을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해서 상세하게 영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혹시라도 나중에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 영상 참고하셔서 주문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문하실 때 참고하실 분들은요, 영상 멈추신 다음에 해당 부분 번역해 놓은 것들 참고하시면 주문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곳 사이제리아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메뉴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 메뉴들인데요. 조금 크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첫 번째는 카라미 치킨이라고 하는데요. 매운맛 치킨이고요. 이거 꽤나 맛있거든요. 한번 꼭 드셔보시고요. 두 번째는 소금맛 봉골레인데요. 이게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콘피자인데요. 이거 꽤나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드링크바, 그러니까 음료를 무한으로 리필해서 마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다른 메뉴랑 같이 세트로 주문할 경우에는 200엔이고요. 단품으로 주문할 경우에는 300엔입니다. 드링크바 위치는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원하시는 음료 마음대로 가져오셔서 드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블마다 QR코드가 있고요.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를 읽으면 실제로 주문 화면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과 같은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모든 주문을 끝냈고요. 제 음식 소개 영상에서 항상 그러하듯 나온 음식들 먼저 잠깐 보여드리고 이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줘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물러줘 그대. 누가 뭐라 해도
이제 식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일전에 조이풀 그리고 가스토라는 일본의 패밀리 레스토랑 두 군데를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이제리아라는 곳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패밀리 레스토랑을 화미레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이들의 발음 기호 때문에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의 패밀리 레스토랑을 여기서 패밀리를 화미리 그리고 레스토랑의 레스를 가져와서 약자로서 화미레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의 그 이미지 포지셔닝과 일본인들이 바라보는 일본 내에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의 이미지 포지셔닝은 조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사견도 포함된 내용이라서 재미삼아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럴 것 같아요. 제가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패밀리 레스토랑이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지금 살아있는 것들이 빕스나 아웃백 등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베니건스도 꽤 보였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사라졌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러한 레스토랑들의 특징을 보게 된다면 그다지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 때나 그리고 사회인이 되어서도 패밀리 레스토랑에 갈 때는 저렴한 곳이다 라는 그런 이미지는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어떨까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본다면 일본인들이 바라보는 일본의 패밀리 레스토랑의 개념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이제리아도 그렇고 가스토도 그렇고 그리고 조이풀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 개념이 되어 있는 곳이 일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본의 패밀리 레스토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패밀리 레스토랑들의 메뉴들의 가격을 보게 되면 대체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패밀리 레스토랑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뭐 성인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러한 일반적인 대중들이 아주 부담없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곳이 일본의 패밀리 레스토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보면 그곳에서 책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가족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데려와서 가볍게 식사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와서 게임을 하는 분들도 꽤나 계세요. 그래서 제가 카페라고 표현을 했던 건데요. 24시간 하는 그러한 패밀리 레스토랑들도 있고요. 예를 든다면 조이풀이 그것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 패밀리 레스토랑들도 있는데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와서 식사나 요깃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그것이 부담이 없는 곳, 이러한 이미지가 포지셔닝 되어 있는 곳이 일본의 패밀리 레스토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간단한 식사를 해결하거나 또는 간단한 서류들을 가볍게 볼 장소가 필요할 때는 패밀리 레스토랑에 오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대표적인 패밀리 레스토랑 중 한 곳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사이제리아라는 곳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24시간 영업을 하는 조이풀이라는 곳을 가장 즐겨서 가곤 한데요. 특별히 제가 사이제리아를 가끔 오는 이유는 이곳에 있는 메뉴 하나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메뉴 중에서 완전 추천을 드리고 싶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스프가 들어가 있는 소금맛 봉골레라는 것인데요. 이게 굉장히 저는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것 때문에 가끔 사이제리아를 오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하고 싶었고요. 일본에 여행 오셨을 때 가볍게 식사를 즐기시거나 아니면 여행 중에 피로를 잠깐 풀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실 때는 가볍게 이용할 수 있는 사이제리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꽤나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